안녕하세요. 채원입니다. 오늘은 반려견을 위한 문화공간인 놀로에 다녀왔는데요. 수심이 깊은 물을 무서워하는 바로를 위해서 수심이 낮은 풀이 있는 놀로 수영장에 다녀왔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바로를 위해서 저는 수영장을 대관하였고요. 2시간을 대관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만 원입니다. 지하 2층에 위치한 아쿠아센터에서 먼저 접수를 한 후 8층으로 올라가 배변 산책을 하고 다시 지하 2층으로 내려와서 수영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바로야, 수영하러 갈까? 가자, 수영하러 가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설채연 선생님의 행동클리닉과 VIP 동물병원이 이곳에 함께 있는데요. 저희는 지하 2층으로 내려가 수영을 할 준비를 합니다. 어디에 왔는지도 모르면서 벌써 들떠있는 바로인데요. 수영장 냄새가 아무래도 나나봐요. 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좀 적응 좀 시키려고.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몸을 닦이고 그 와중에도 처음 본 선생님한테 애교를 듬뿍 피우고 있는 바로예요. 드디어 수영장에 입성한 바로. 여기저기 냄새를 먼저 맡느라고 바쁜데요. 이쪽은 깊은 물이라서 목줄을 아직 하고 있고요. 이 안에 들어온 이상은 목줄을 풀어도 됩니다. 바로는 삑삑이 장난감만 있으면 몇 시간도 노는 아이여서 삑삑이 장난감이 여기저기 던져져 있는 걸 보고 벌써 신나하는데요. 우선 제일 낮은 풀에서 바로가 물과 친해질 수 있도록 삑삑이와 함께 놀고 있습니다. 엄청 큰 야구공 삑삑이를 들고 선생님이 등장하셨는데요. 아니 괜찮아요. 예. 예, 괜찮아요. 잡고. 힘들어. 체력이. 아, 편안하게 해주고. 하루. 네. 수술 후에 재활을 하면서 점점 물을 무서워하고 싫어하게 된 바로였는데요. 바로가 다시 수영이 재활이 아닌 물놀이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놀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